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와는 2016년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시작으로 2017년 돌담길 라디오 때 야구 이야기로 배운 인연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창훈입니다. 진짜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오래된 인연이에요. 벌써 6년, 5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함께 또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더 잦은 만남을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앵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되게 저도 늘 새로운 말인데 저는 원래 이제 그 아나운서가 될 마음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아나운서의 꿈을 꿔야겠다 생각했던 지점은 뭐 손석희 사장님 같은 분의 진행 능력 또는 어떤 분들은 뭐 유재석 씨 같은 그런 진행 실력 또 전현무 씨나 김성주 씨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 꿈을 갖게 됐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특히 야구 경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야구 경기를 라디오로 초등학교 때 들으면서 그 야구 캐스터의 진행하는 그 음성이 제 심장을 막 벌렁벌렁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 되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구나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뭐 시간이 흘러왔고 또 어떤 분들은 제게 목소리가 굉장히 마이크 되면 좋은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나가는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보다 더 멋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간이 흘렀고 2011년쯤에 KBS가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아나운서를 뽑는다라는 그 공고를 보고 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최초니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인터넷 방송의 DJ를 활동을 했던 계속 쭉 활동해 왔기 때문에 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면서 뭐 523-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서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가 운이 좋게도 됐습니다. 네. 네. 와, 네. 부끄럽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아,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그 제가 장애인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특히 드라마 시청할 때 시각장애인 분들 위한 화면 해설을 들어봤는데요. 그 성우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화면이 그려지더라고요. 화면 해설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면 해설은 그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화면 해설로 시청을 하는데 이게 없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요. 특히 제 드라마를 볼 때 음악만 있고 아무런 배경 어떤 소리가 나지 않을 때 화면 해설 정말 유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영화지만 스카이캐슬 1회를 보면 처음에 차를 타고 움직이는 소리만 나거든요. 이게 누가 움직이는지 뭐 어딜 가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데 특히 어떤 소리 정보만 있을 때, 대사 정보가 없을 때 화면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장면들을 설명합니다. 또 다른 가령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애틋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뭐 허그를 하고 키스라는 장면도 음악만 나고 설명이 없다면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근데 화면에서이 있다는 건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공감 플러스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배리어프리가 왜 꼭 필요한지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네, 배리어프리라는 게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뭐 작품을 감상할 때 없다면 내가 알아야 될 정보가 절반으로 줄 거예요. 근데 배리어프리가 있다는 건 나도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어떤 드라마 봤는데 이 장면이 있어서 와 대박이었어. 와 이런 장면 정말 최고더라. 추격신 엄청 나던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사람으로서만 그랬구나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통로가 되는 거라서 배리어프리는 누군가와의 의견, 누군가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매개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명 받았어요.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도 배리어프리 제작 인력을 양성하고 배리어프리 공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배리어프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의 배리어프리와 관련해서 뭐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사실 배리어프리라는 게 이제는 진짜 필수적인 측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양질의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울 센터가 여러 기관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독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배리어프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애 당사자와의 뭐 설문조사라든지 모니터링단을 좀 운영을 해서 작품의 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라는 것들이 그냥 내가 만들었어라고 그냥 펼쳐놔서 봐라고 하면 요즘 안 봅니다. 이거보다는 만들었을 때 당사자와 전문가 또 당사자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 어떤 부분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지를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올해 서울 노인영화제 상영할 두 편의 영화의 배리어프리 자막이랑 나레이션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런 배리어프리가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느꼈는데,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특히 배리어프리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미디어 분야가 있을까요? 저 미디어는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뉴스엔 없어요. 뉴스에는 그 누가 말하고 있을 때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많아요. 뉴스 분야나 보도 분야에서 배리어프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예능에도 조금 있고, 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장르들은 좀 있어요. 근데 매일 제작되는 뉴스에는 배리어프리가 없습니다. 수어 통역도 비율 작다고 해서 막그 항의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사 보도, 특히 매일 일어나는 보도 채널에서는 좀 보도와 관련된 전 화면에서는 시급하다고 보고, 왜그 이유는 뭐냐면 가끔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또 팬데믹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외국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코로나19 정보들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 많이 했던 게 요즘 들어와서 그래, 보도, 시사 쪽에도 진짜 시급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뉴스가 배리어프리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드라마보다는. 왜냐면 정말로 정보성 전달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배리어프리 방송 같은 것도 법에서 뭐몇 퍼센트 비율로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있어요. 뉴스는 그럼 포함이 안된 건가요? 아니요.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건데 제작이 안될 뿐인지. 제작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 유튜브로 본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검색해서 그냥 기사를 찾아보게 되죠. 그럼 거긴 전문에 보면 인터뷰 누가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소비를 해야지 실시간으로 내가 텔레비전을 앉아가지고 뉴스를 보는 건 저에게 정보성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뉴스 같은 거는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를 그렇죠. 통해서 유튜브나 보는 게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봐야지만 아, 발언한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서울센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방송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뭐 TBS라든지 연결할 수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든다면 그런 뭐 연결해서 뭐 어떤 방송에 화면에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풍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수한 질문인데요. 네, 좋습니다.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이런 사회적 배리어프리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미디어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배리어프리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당사자가 말을 할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배리어프리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이 조금 같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뭐 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령 뭐 이제 장애 의무 고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들이 그 공간에 지금 취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당사자들을 좀 선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뭔가의 방송을 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방송을 할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할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그뭐 여러 가지 송출신 FM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마을 뭐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그런 미디어 사업들을 하는 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라든지 배려풀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작가 양성 사업일 수도 있을 거고요. 방송이라는 게 미디어라는 게 아니면 뭐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행하는 한 팀을 꾸려 가지고 라디오를 개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갖고 우리는 이것들이 방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미디어를 만드는 어떤 주체가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진짜 뭐 전파든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어떤 매체든 그뭐 인터넷이든 뭐 블로그든 여러 가지 형태로 게시될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좀더 얘기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올해 무용 현대 무용 처음 무용을 처음 봤어요. 무용 음성에서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용도 가능하구나. 무용을 어떻게 해설하면 좋을까라는 같이 처음 보면서 해설에 대한 팁도 얻고 얘기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미디어만 얘기해서 마찬가지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질 해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넓어지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최초의 시각장애인 앵커로서 갖고 계신 개인적인 목표나 활동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제가 아주 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전 장애 인식 개선 이런 표현보다는 인식의 새로 고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한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항상 새로 고침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선 이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새로 고침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는 지금 뭐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강사 활동을 하면서도 또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자문 활동을 하면서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도 아 내가 알던 장애 당사자들의 생각과 좀 다르네 이걸 놓치고 있었네 알고 있었네라는 것들을 계속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뭐 개인적인 목표는 그런 방송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야지 미디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급력이라고 영향력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더 많이 해야겠다 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책도 좀 쓰고 싶고 예능도 나가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자문 활동들을 하면서 관계들 속에서 조금씩 비장애인들이 고민하고 있던 지점들이 시각장애인들과 만나서 그게 좀 시너지를 더낼수 있는 활동들을 연결고리 역할과 그리고 보여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인식의 새로 고침너로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맞아요. 시각장애인분들께도 네. 인식의 새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님을 통해서 될것 네, 같은데 누구나 비장애인들. 네. 혹시 그 아나운서를 꿈꾸시는 시각장애인분들께 말씀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근데 뭐 아나운서는 사실 누군가 뽑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 준비해야 될 거는 많아요. 뭐 우선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을 넓혀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엄청나게 다양한 것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과 어울림을 주저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되면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만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공유하고 조언하고 조율하고 이런 경험들이 아나운서가 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밝혀봅니다.